안녕하세요. 오늘의 요리는 프랑스 가정 요리 라따뚜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료는 가지 1개, 애호박 1개, 토마토 1개, 양파 2분의 1개, 토마토 소스 250ml, 마늘 2톨, 다시마 1장, 양념으로는 올리브유 1큰술, 소금 2분의 1 작은술, 후추, 월계수잎 2장, 파슬리 가루, 치즈 이렇게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가지, 애호박, 토마토를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마도 같은 경우에는 안에 심지가 들어 있어서 이 부분은 제거해 주는 게 좋습니다. 양파는 잘게 네모 썰기 하고 마늘은 다질 건데요. 양파를 다질 때에는 끄트머리를 살짝 칼집 남겨주고 이렇게 썰게 되면 흐트러지지 않고 썰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양파하고 마늘을 준비했으니까 이제 팬에 올리브유 넣고 시작하겠습니다. 짜투리로 남은 거는 잘게 썰어서 데코로 이렇게 올려줘도 좋습니다. 팬이 달궈졌네요. 올리브유 먼저 넣고요. 다져놓은 양파하고 마늘을 넣겠습니다. 이제 줄여야 되겠다.
올리브 한 큰술에 마늘 다진 거하고 양파 다진 거를 노릇노릇하게 이렇게 볶아준 다음에 준비해둔 토마토 소스를 넣고 다음에 불려둔 다시마 토마토 소스 250ml 넣어주고요. 다음에 준비해둔 월계수 2장 넣고 이제 준비해둔 채소를 예쁘게 올려보겠습니다. 가지 하나, 호박 하나, 그리고 토마토 하나 이렇게 돌려가면서 올려주시면 돼요. 아까 썰어둔 이것도 보기 좋게 올려주고 호박, 가지, 토마토, 양파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냉장고에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뭐 가지 요리, 호박 요리 뭐 다른 요리 이렇게 우리 한식에서는 몇첩반상 해서 이렇게 먹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요거는 세 가지 채소, 다양한 채소가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보면 스튜 느낌도 나는 거고 밥에다가 올려서 먹으면은 덮밥 요리가 될 수 있고 파스타 면을 삶아서 하면은 파스타로 먹을 수도 있는 거고요. 자기가 뭐 좋아하는 무슨 뭐 빵이 있다면 빵 위에 얹어서 먹어도 좋고요. 저는 여기에 이제 재료에다가 올리브유하고 소금밖에 들어간 게 없거든요. 그래서 재료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열어볼게요. 여기에 후추. 저는 요리할 때 보통 잡내나 이런 걸 없앤다고 후추를 재워놓을 때 다들 쓰시거든요. 근데 후추는 그렇게 끓여내는 것보다 먹을 때 뿌려주는 게 그 향도 좋고 건강하다고 그래서 저는 꼭 이렇게 마지막에 뿌려줍니다. 후추 뿌리고 파슬리 가루도 좀 뿌려주고요. 이 위에다가 저는 생치즈를 올릴 건데요. 집에 있는 체다치즈나 모짜렐라 치즈 있는 거 올려 드셔도 됩니다.
아, 좀 길어야지 이게 모양이 나는데. 썰어서 올릴게요. 장인가 봐. 이렇게 오늘의 요리 라따뚜이를 완성했습니다. 감사합니다.